그냥 버리지 못하고 짜집기를 하든지, 특히 토록 같은 것은 닳아지면 되게 소매나 이게 팔뚝 같은 떨어지면 그걸 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다 그걸 일일이 풀어서 다 실타래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다시 사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면 요즘은 그냥 떨어지면 다 버리죠. 예전 우리 때는 양말이 떨어져도 그냥 절대 버리지 못하고 다 전구를 끼워서 다 꿰매서 그걸 신으면 발에 다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렇게 신고 다녔습니다. 특히 털옷을 입다가 털옷이 떨어지면 그걸 다 우리 어머님이 다 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의 풀면 우리는 다 손들고서 앉아 있으면 요 손에다가 다 감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감아놓은 걸 쓰는 게 아니라 감아놓은 걸 다시 다 감아서 요만한 쉽게 말하면 털실 곰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뜨개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 고양이들이 몇 마리 키웠는데 그 털실 이만한 볼을 바구니 속에 잘 담아 놓는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방바닥에 놔두면 이게 완전히 이제 고양이 이걸 가지고 완전 오림픽 하는 거예요. 한참 어디 갔다 와보면 실이 완전히 엉컹크러졌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헝클어진 실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갖고 천천히 순서대로 어느 것 먼저 풀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하나씩 풀면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거라도 아무리 뭐 좋다고 그냥 막 잡아다녀 버리면 결국에는 가위로 잘라내야 되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벌어야 되는 그런 소비가 있었는데 아무리 헝클어진 실타래를 할지라도 순서만 정확히 알아서 하나씩 풀기만 하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실타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막히고 어렵고 여러 가지 있다면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다분히 있습니다. 한 번쯤 이번 주 앉으셔서 여러분 삶이 묶여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타래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풀어야 될 실타래 어느 부분이고 무엇인지 내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지금 행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귀중히 여겨야 되고 정안 되면 잘라 버려야 되는데 그 잘라 버릴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일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때때로 삶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헛것에 시간과 우리의 힘들을 소비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앞부분은 우리들에게 다음 주 연결해서 두번 있습니다만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한다는 우리들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고 살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탁월한 설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으면서 우리 말씀 속에 담겨진 중요한 교훈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베드로가 설교를 하려고 일어서니까 열한사도 함께 섰다는 것입니다. 함께 외쳤다는 말이 아니라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는 베드로 옆에 열한사도가 다 섰다는 말입니다. 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의 설교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고 베드로의 말이 우리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 율법은 아니라 베드로에게 너 잘할 수 있다. 너 예전에는 함부로 말했다가 망신당했지만 아마 오늘은 잘할 거야. 그게 잘하길 바란다. 우리 옆에서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요. 베드로에 대한 격려요. 베드로에 대한 배려요. 베드로에 대한 세움의 표시로 열한 사도가 딱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아니 내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가정 속에, 믿음 공동체인 교회 속에 제일 먼저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것을 정신분열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이 너무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살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두 부부가 하나만 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가난 고통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큰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목회자, 더 좋은 장로들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만 되면 그 하나님은 하나됨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다른 일어나서 왜 네가 설교하는 게 내가 설교해야 되지? 너 지난번에 함부로 말했던 망신당했지 않냐? 너는 예수님을 넌 저자랬지 않냐? 내가 해야 돼?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능력과 베드로의 인격을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누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 믿고 베드로의 편이 되어주고 베드로를 신뢰해주고 베드로를 격려하고 계속해봐. 내가 너 힘이 될 거야. 우리가 기도할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 베드로의 말이 진실입니다. 우리도 고백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베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베드로를 믿는 성령의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개인으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려면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춘기 때는요, 기도할 때 영화 배우도 되고 싶고 소설가도 되고 싶고 차범근처럼 운동선수도 되고 싶고 박세리처럼 막 골프 선수, 이게 도대체 내가 뭐가 될지도 몰라. 그런 성령 내 안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하나 딱 하나가 될 때, 흩어지는 마음이 굳건한 마음이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내 가정이 중요한 건 돈 많이 버는 남편, 살림 잘하는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부부가 하나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도 극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형제도 다 좋은데 완전히 산산조각난 가정은 무슨 가정이라 그러죠? 아니,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가정을 뭐라 그래요? 콩가루 가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콩가루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콩가루 마음이 다 나눠져 버려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가장 중요한 어떤 능력보다도 돈 많이 버는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가정이 중요한 것이요. 놀라운 은사와 권능에 막 방언하고 불받고 그런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의 맨파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의 재정의 역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떤 은사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의 지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가 되어라. 너희 개인의 마음속에 한 마음을 가져라. 너희 가정이 하나가 되라. 너희 교회가 하나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바로 우리들에게 열두 제자를 놔두고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것 같이 저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된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체제를 아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에게 어려운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사단에 뿌리는 모든 오염된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들은 다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의 문제가 한국의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가 아닙니다. 한국은 하나가 안 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존재를 만들어버렸어요. 저게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조차 나눠져가지고 저렇게 쌈박질하니 그 가운데 어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을 섬기고 남을 격려하다 보다 내가 격려받고 내가 섬김받기를 원하고 내가 남을 세우지 원 남이 나를 세우지 원하는 것이고 남의 명성과 이름을 세우면 내가 내 유익을 찾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고 세상의 풍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돈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스려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공통의 특징인 절대적인 신뢰와 격려와 세워줌과 배려의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차고 넘치기만 하면, 우리 가정이 넘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 가정과 그 심령과 교회를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은 어떻습니까? 두 부부가 서로 믿어주고 서로 격려해 주고 배려해주고 세워주는 부부입니까? 아니면 눈만 뜨면 끌어내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약점을 건드는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교회 속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런 게 생각나십니까? 2002년에
우리 자매님들은 축구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다는데 그냥 잘 참고 들으십시오. 2002년에 한국의 월드컵 4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월드컵 4강을 신화라고 했습니다. 신화란 말은 무슨 말인지 이룰 수 없는데 어떻게 그냥 기적을 이룰 꿈만 같은 일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꿈 같은 일이라. 한국 월드컵의 4강은 한국 처음으로 히딩크라는 명장과 한국의 선수들의 만드는 실화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한국의 축구가 감독에 의해서 하나로 딱 뭉친 게 그때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올림픽 생각나십니까? 월드컵. 그때는 차범근이 감독이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 5-0으로 졌습니다. 당장에 잘렸어요. 왜? 선수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 감독이 이거 뭐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못 뛰었다는 거야. 그렇다고 축구협회에서 다 어떻게 세상에 월드컵 중간에 감독을 잘라버린다. 우리나라밖에 없어. 히딩크 감독이요. 우리 감독을 맡았을 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수는 내 마음대로 한다.